그 지금 당시에 부패와 분열의 도시라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도 행정과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내적인 성숙,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어엿한 중견도시로서 올라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산 정신과 양산 문화를 정립할 수 있었고, 그래서 평범한 그동안 개발도시라는 여기에서부터 내공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느 대도시보다 부럽지 않는 그런 양산이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선진도시 기반과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 쾌적한 이런 튼튼한 중소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구 35만의 예산 일조원 시대, 부채 제로 등 그동안 멀기만 여겨졌던 일들을 현실화시키면서 강소도시로서 이제 반열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8년의 경험은 저 개인의 자산이기도 하지만은 양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최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의 연속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또 성장의 이 기세가 멈춰서도 안 됩니다. 도시 철도 등 중장기 정책을 위반한 제가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책임자가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의 소신행정, 미래 먹거리의 기반 조성, 그리고 복지 그 문화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론에 있어서도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 통찰력, 결단력 등 지도자로서 이제 갖춰야 될 덕목도 어느 누구보다도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중단 없는 양산 발전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소위 낙동강 전선을 꼭 이제 제가 사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해서 오늘서부터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마의 변을 우리 기자실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